있어요. 자, 어떤 소식이 또 있나요? 아, 골든글로브 시상식 소식 혹시 전해주시나요? 그렇죠.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. 라라랜드가 골든글로브 7관왕을 했어요. 네. 근데 이게 후보가 7개 부문 후보였거든요. 그러니까 후보 오른 거 다 탄 거죠. 그러니까요. 이런 경우가 없었대요. 이번에 8일날 LA에서 열린 그 74회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, 남우주연상, 여우주연상, 감독상, 각본상, 음악상, 주제가상. 정말 받을 만한 상은 다 받으면서 이 상의 주인공이 됐죠. 아, 그리고 그 약간 시작부터 라라랜드가 주인공이야 그쵸? 라는 느낌처럼 오프닝 영상 보셨어요? 네, 패러디한 봤죠. 거. 깜짝 놀라요. 그런 거 너무 잘해요. 그러니까 그 위트는 어떡하면 좋죠? 네, 정말 잘했고요. 이번에 사실 문라이트가 굉장히 좀 치열한 접전을 할 거란 예상이 있었어요. 이 네. 영화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상식에서 이미 100개가 넘는 트로피를 챙긴 정말 아름다운 걸작이라고 소문이 정말 자자한 영화거든요. 네네네. 근데 이제 아무래도 할리우드는 이제 고전 뮤지컬에 대한 이 송가라고 해야 될까요? 라라랜드의 그런 감성 때문에 좀 손을 다 들어준 것 같고요. 그때 말씀드렸던 다미안 차젤레 감독, 예, 프란시스 감독상도 받았잖아요.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 이제 성 밀어내고 최연소 감독상을 수상했죠. 아, 멋지다. 33살이래요. 아니 이미 써놓은 시나리오가 네. 7개인가 이렇게 있대요. 네 맞아요. 이게 말이 돼요? 찍기만 하면 되는 거죠. 아, 이제 어떡하지? 근데 막 찾아봤더니 어우 뭐 대단한 양반이더라고요. 고등학교 시절에 재즈 드러머를 하고 싶다가 아 나 연주가로는 성공을 못하겠다 싶어서 하버드대학교 영상학부에 진학을 해서 영화감독이 돼야지 그랬는데 이제 위플래시를 만들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믿어주지도 않고 돈도 안 주고 그러다가 썬댄스에 이걸 내놨다가 대박이 나서 아카데미 후보에도 오르고 심지어 그 다음 영화 라라랜드로 골든글로브 7개 부문 하고 아카데미 최연소 감독상도 노리고 있죠. 진짜 앞으로가 훨씬 더 궁금해요. 저도요. 이 배우의 배우란다. 감독이 늙어가는 모습을 꼭 같이 지켜보고 싶어요. 뭐 그래도 저희보다는 어릴 텐데요. 뭐. 네. 왜 그래요? 네. 메릴 스트립의 또 그 수상 소감도 너무 화제였고 공로상도 네. 너무 멋졌었잖아요. 진짜 멋있었죠. 혐오는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. 이 말에 정말 저도 박수를 보내고 싶었고요. 얼마 전에 그 세상을 떠난 나의 친구 레아 공주가 말했던 것처럼 부서진 마음을 추스르고 그걸 예술로 승화시키자 이렇게 말해서 정말 전 세계 청중들한테 박수를 받았습니다. 네. 이 세실 비 드밀상이라는 건 공로상인데요. 38년 동안 연기 생활하면서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만 30번 후보 올랐고 9번 수상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상을 드리는 건 좀 민망하고 공로상을 드린 거죠. 근데 트럼프는 막 네. 과대평가됐다고 막 이러고. 왜냐하면 이제 이 그 연설 자체가 트럼프 시대에 대한 이 예술가의 한풀이를 하신 거잖아요. 쪼잔하게 트위터에다가 그러니까요. 뭐 과대평가됐다는 등 참 그러네요. 근데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랬다가는 블랙리스트 올랐을 텐데. 할리우드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. 그래서 더 메릴 스트립이 많은 사람들에게 멋지다라는 이야기를 또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? 히어로 영화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. 이번에 슈퍼히어로 영화 중에 골든글로브에 심지어 그 데드풀이 남우주연상 작품상 후보에도 올랐었잖아요. 네. 그만큼 이제 힘이 세진 건데 그러니까요.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울버린 시리즈의 최종인 로건이 프리미어 상영을 한대요. 베를린에서 히어로 영화를 초청한 건 이게 처음이에요. 공식 프리미어 상영에 초청된 거예요? 그렇죠. 와. 저 예고편만 봤는데 점점 능력을 잃어가는 나이든 이제 울버린의 얘기인데요. 거의 그러니까 3:10 to Yuma라는 영화를 찍은 제임스 맨골드 감독이 이 영화를 찍었어요. 서부극이거든요. 네. 영화를 보는데 막 가슴 찡한 서부극이 될 것 같은 눈물이 막 왈칵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. 아니 이걸 이미 보셨다고요? 아 예고편을 보셨다고. 네, 예고편을 봤는데 그렇더라고요. 네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뭔가 약간 그 슈퍼히어로 영화 특유의 조금은 만화 같은 이런 설정들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작품성 있는 서부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시지 않을까. 아마 그걸 캐치하고 베를린도
이 영화를 초청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이 로건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 만나볼 수 있는 거죠? 로건은 지금 3월 개봉 예정이 되어 있고요. 베를린 소식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홍상수 감독의 19번째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이 작품이 경쟁 부문에 공식 초청이 됐어요. 네. 지금까지 밤과나 누구의 딸도 아닌 해원에 이어서 세 번째 초청이고요. 강원도에서 촬영했다고 해요. 이자벨 리페르 랑 그다음 네. 김민희 씨, 정재영 씨랑 함께 촬영한 작품인데 아직 내용은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. 새로운 영화도 또 촬영하고 있다는 그쵸. 소식도 들려왔고 베를린에서 좋은 성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홍상수 감독의 새로운 영화 소식도 저희가 또 바로 전해드리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.